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제조공학부의 제조공작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낙권 이동훈, 이낙권 박신희입니다. 제조공작소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그러실 수 있죠. 저희는 아직 신생 동아리라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제조공작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조공작소는 4월 말부터 저와 치진이가 둘이서 기획을 시작해서 6월 달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메이킹 7스텝 동아리입니다. 네, 현재는 CAD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이를 응용해서 공모전에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동아리원들끼리 자체적으로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기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소위 메이커 동아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의 공작 활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동아리와 제조공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동아리 활동 영상들을 몇 개 준비해보았는데요. 그게 뭔데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그럴까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뭐하러 왔죠? 저희는 고마루 반지를 팔찌처럼 만들어서 뽑으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시행착오 많아가지고 세 번째로 뽑고 있습니다. 혹시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반지 지지체 뜯고 있어요. 아, 이거 반지 이름은 고마루 반지예요. 고마루 반지. 아, 이 반지 원본은 뭐야?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 면이 좀 부질어가지고 줄로 달아서 매끈매끈하게. 아. 좀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정석이 아닌데. 요즘 어떤 신경으로 계절을 보내고 있나요? 여름을 보내고 있나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어때요? 저희 동아리에서 첫 프로젝트로 이번 여름 학기에 조를 짜서 창의설계 축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조공작소에서 하고 있는 창의설계 축전 준비 같이 보러 가실까요? 동아 뭐해? 나 지금 논문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뭔 논문인데? 지금 내가 공모전에 나갈 주제에 관한 논문인데 아병공병을 자동화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고무팔로 금속을 잡아서 고무팔로 기계에다 넣는 거야. 근데 사람 팔로 했다가 사람 팔이 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변 공정이 뭐야? 아변 공정은 이제 금속을 누르는 거야, 쉽게 말해. 눌러서 얇게 만드는 게 아변 공정이야.